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이거 망 불고 들어가는데 이거. 히. 나는 루어다. 오늘 바다 사나이 이영수가 우리를 바다로 데려간다. 저기 이제 멸치 어군 같아요. 베이트가 이렇게 수면 위로 착착 이렇게 일어나는데 반가운 녀석들이. 오늘 주인공은 내 친구 미노우웜 프리지그다. 저 떠오르는 해양을 해양이래.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광어입니다. 광어. 평균 수심대가 한 10m에서 15m. 입질 받아내는 수심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안에서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카약 낚시 즐기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넙치를 알려진 광어는 탐식성이 강한 어종. 서해안 못지않게 동해안에서도 광어 루어 낚시가 인기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만능 제주꾼 루어다. 오늘 동해안의 고기들을 요리할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이제 이곳이 우리들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노우웜. 광어 킬러로 입소문 자자한 미노우웜은 강한 집어력과 원하는 목적 수심층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스마트함까지 팔방미인이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미노우웜을 세팅을 하고 활성도에 따라서 웜의 이제 또 사이즈나 형태 변화를 주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수심 6m. 아주 완만하게 지금 뻗어나가는 그런 사질이에요. 이제 물론 곳곳에 아주 소규모로 이제 수중 여어가 산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뭐 한 90% 이상이 사질이라고 보면 되고 낚시하기는 편해요. 서해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다운샷을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곳 넙치 낚시에서는 물론 다운샷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지그헤드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왔습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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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어네. 근데 아주 작은 사이즈의 광어입니다. 이곳 망향 해변에서 이제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첫 고기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큰 웜을 먹고 올라왔어요. 이름하여 미노우웜. 네, 얘는 첫 고기 릴리즈. 자, 첫 고기는 이렇게 릴리즈를 하면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요. 네, 더 큰 고기를 불러다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소는 다소 이렇게 찬 느낌이 나는데 입질 형태는 그에 반해서 좀 시원하고 한 번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조량이 많으면서 단시간에 수온이 상승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셜로우권에서 이제 입질을 받았는데 뭐 한 마리 지금 낚였다고 뭐 고기가 이렇게 여기 다 군집하거나 이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계속 해봐야 돼요. 얼핏 이영수는 속내를 잘 알 수 없는 사람 같다.
그만큼 포커페이스가 강한 스타일. 하지만 그의 루어 사랑과 낚시 사랑은 각별하다. 슬슬 오늘 낚시가 재밌어지는 이영수. 입질이 들어오는 주요 수심층을 집중 공략한다.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이거 망불고 들어가는데 이거. 엄마냐, 아빠냐, 아니면 친구냐? 와, 얘는 뭐야? 얘는 양태구나. 으이씨야. 자,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번엔 광어는 아니고 양태. 아주 육질이 단단해서 회로 맛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빌어서 이제 웃음이 터지네. 좋아요. 동해안 낚시답게 캐스팅 위주로 공략을 이어간다. 좀 오늘은 동해안의 물색답지 않게 조금 탁해요. 야, 웜을 또 좀 밝은색 계열로 한번 또 변화를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그런 백색보다는 그래도 조금 청색이 들어간 내추럴한 그런 컬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추럴 컬러의 미노웜 차례다. 현재 수심 10m, 수온은 13도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멘트 할 때 한 번씩 꽉 물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멘트 할 때는 꽉 한 번도 안 물고 들어가네. 아하. 그렇지. 아, 이번에 멘트 끝나니까 고기가 오는데요. 오호, 이번엔 힘을 제법 씁니다. 오오오, 넌 뭐냐? 뭔데 그렇게 힘 쓰냐? 오, 광어가 아닌가 얘? 뭘까요? 오, 이거 뭐야? 너 뭐냐? 너 뭐야? 나와봐.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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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이거 뭐야? 오, 아, 이거 우럭이구나. 우와. 와우, 와우, 와우. 이런, 이런. 이야, 힘이 굉장합니다. 저는 광어가 아니겠지 했는데 역시나 광어는 아니었어요. 지금 약 사이즈가 지금 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채비는 같은 채비인데 미노웜에 이제 컬러의 변화를 줬더니 이렇게 큼지막한 우럭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모래바닥에 드물게 있는 수중에 의해서 하드락 피쉬 우럭이 나와주었다. 역시 내추럴 컬러 미노웜. 이영수의 채비 운영은 탁월했다. 여기 지금 바닥이 딱 요 이 부분만 그래요. 이 부분만 지금 돌이 암반 크기가 한 10m 가로 세로 폭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오면 바닥이 탁탁탁 싱크가 닿는 느낌이 틀려요. 사지라고. 오! 아. 얘 뭐지? 너 광어냐 뭐냐?
입질이 계속 와요 지금. 떠들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조용히 해. 입질이 계속 오는데 좀 전에 이제 우럭 한 마리 나올 때 숏바이트가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라인을 조금 줬더니 따라오면서 이제 확 먹었는데 얘도 보니까 또 우럭인가 봐요. 이 포인트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90% 이상이 사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10%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여예요. 수중여. 근데 이제 우럭들이 그 수중여에 이렇게 몇 마리 있나 봐요. 근데 이 정도 수심에는 저런 사이즈가 잘 서식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입니다. 어제 하도 떨어가지고 사실 옷을 많이 입고 왔어요. 히트! 이야. 뭐야, 얘도 우럭 같은데? 얘도 우럭 같아, 힘쓰는 거 보니까. 이 모래바닥에서 우럭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럭 아닌가? 아, 얘는 광어네. 아, 얘는 광어예요. 광어예요, 광어. 으쌰. 또 이렇게 힘을 많이 쓰니 야, 힘을 많이 써가지고 저는 또 우럭인가 싶었는데 사이즈가 이제 제법 괜찮은 광어입니다. 역시 미노우웜이에요. 칭찬을 해도 모자랄 미노웜의 입질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 멋진 친구다. 여세를 몰아 쉴 틈 없이 공략을 이어가는 이영수. 오늘 입질 패턴을 보니까 원종 막론하고 조금 활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웜이나 싱커를 만져보면 아, 좀 차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수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이트 하는 장면은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짧게 먹어대는 그런 광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원하게 한 번에 가져갔어요. 히트! 아스! 자, 이번에는 뭘까요? 이 친구도 힘을 제법 쓰는데. 야, 오늘 미노우웜에 꿀 발라놨네. 꿀 발라놨어. 오세요.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사이즈. 아, 사이즈가 한 35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40은 안 될 것 같고 아까 거보다는 약간 작은데
파워가 굉장합니다. 파워가 입이 다 찢어졌어. 힘을 얼마나 썼는지. 지버력의 제왕 미노웜의 힘 좋은 우럭을 만난다. 수중 여의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락피쉬들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질인데,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스트럭처를 발견한 만큼 하드락 피식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히트! 파이트 했어. 또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했어. 뭐야, 광어인가? 우럭인가? 넌 뭐냐? 뭐야, 광어인가? 우럭인가? 뭐냐? 이게 뭐야? 아, 쥐노래비. 오늘 별거 다 잡네, 오늘. 아이고. 이번엔 쥐노래미가 행차하신다. 네. 이 녀석도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배가 상당히 빵빵해요. 지금 연안에는 베이트들 멸치 어군들이 좀 많이 잡히는데 그 안에 다 멸치가 들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노웜의 대활약은 계속되고 있다. 웜의 유형층을 바닥에서부터 뭐 50이면 50cm 이 정도 이렇게 계속 높낮이를 조절하는 중인데 뜨면은 입질을 안 해요. 지금 온리 바닥에서만 지금 계속 입질 들어와요. 활성도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을 때는 이게 현란한 액션도 이렇게 한 번씩 감미할 필요가 있지만 멈춤 동작이죠. 스테이라고 하는 멈춤. 오히려 그런 멈춤 동작에서 어필이 더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베이트를 흉내내는 내 친구 미노웜의 활약.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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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와, 이것도 힘 셉니다. 무게감이 상당한데. 와, 이게 정신없이 드랙을 쳤어요 방금. 와, 야, 로아. 좋은 손맛을 연신 맛보는 이영수. 와, 미노웜과의 환상의 호흡을 저는 깜짝 자랑한다. 놀랐습니다 진짜. 와, 굉장한 파워입니다. 굉장한 파워. 이 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산란철도 아닌데. 으아, 여기 보시면 양태 새끼를 또 먹었어요. 지금 목구멍이 올라가지고 뱉어놨는데 닥치는 대로 지금 막 다 먹나봐요 얘가. 채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와서 먹고 정신없이 이제 막 내달렸어요. 이야, 큽니다. 지노래미 손맛 좋았습니다. 자, 목성 좋은 지노래미다. 쉼 없이 계속되는 공략. 히트. 이야, 이것도 힘 좀 씁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힘 좋아요. 손맛도 좋고. 침착하게 천천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뭔데 드랙을 이렇게 찰까? 아니, 수심이 10m밖에 안 되는데 고기가 안 올라오는 거 봐요, 이거. 뭐지? 지금 뭐지?
우와. 우와, 팔 아파, 팔 아파. 저 우럭이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으아. 와,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 제가 이 우럭 이만한 사이즈는 처음 잡아봅니다. 약 50cm가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 저는 땡겨내면서도 이게 뭘까 그랬어요. 근데 우럭이었네요. 사이즈 엄청납니다.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이거 망불고 들어가는데, 이거? 히?